300만 년 전에서 500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성은 햇빛이 토해낸 뜨거운 적도의 열기로 메마르고 황량하다. 그러나 이곳에도 생명은 살아 숨쉰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이곳의 동식물들은 척박한 땅에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했다. 길이 없는 바다에서 이들은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 환경에 맞게 자신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는 것, 그것이 갈라파고스의 생존 법칙이다. 갈라파고스 바다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간다. 바다 거북의 등껍질에서 먹이를 찾는 이 녀석도, 그놈에게 넉넉한 등을 빌려주는 바다 거북도 마찬가지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어류인 고래상어. 몸 길이는 보통 12m, 최대 18m까지 자랄 수 있다. 몸무게가 15에서 20톤이라니 엄청난 놈이다. 큰 덩치와는 달리 플랑크톤, 새우,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산다. 이런 큰 덩치에도 성격은 너무 유순해서 한 번도 사람을 공격한 적은 없다고 한다. 등에 붙어있는 물고기는 빨판 상어, 고래상어가 흘린 찌꺼기를 먹고 산다. 머리 위쪽에 빨판을 이용하여 자유자재로 몸을 붙이고 떼어낼 수 있다. 등이 엎여 공짜로 이동하고 안전도 도모하는 이른바 무위도식형 팔자 좋은 물고기다. 제 몸 색깔을 바꿔 스스로를 보호하는 녀석도 있다. 포식자로부터 먹히지 않기 위해 고안해낸 온갖 기발한 방법. 이들은 오랜 세월 스스로가 살아가야 할 길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바다의 생물들은 그렇게 자연의 법칙을 쫓아 조금씩 진화를 한다. 갈라파고스의 식물도 환경에 맞게 적응해 왔다.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갈라파고스 섬. 최초의 생명체는 바로 선인장이다. 제 몸 안에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선인장은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이 척박한 땅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독특하게도 갈라파고스에선 키 큰 선인장들이 많다. 일부는 선인장이 키가 커진 이유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다윈의 진화론에 입각한 생각이다. 바로 이 녀석이 키 큰 선인장의 포식자, 육지 이구아나다. 에콰도르 본토에 있는 그린 이구아나와는 달리 몸 색깔은 노란색과 진한 밤색을 띈다. 날카로운 발톱, 등에 솟은 갈기 덕분에
현대의 작은 공룡으로도 불린다. 가시와 선인장을 한꺼번에 씹어 삼킬 만큼 턱이 발달한 육지 이구아나. 선인장은 이들 먹이의 약 80%를 차지한다. 물이 부족한 화산섬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들이 선택한 먹이다. 갈라파고스 육지 이구아나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 자신들을 적응시켜 나갔다. 한 녀석이 갈라파고스의 땅에 적응했다면 또 다른 녀석은 갈라파고스의 바다를 택해 적응해 왔다. 바다 이구아나다. 이들은 육지 이구아나보다 더 날카로운 발톱과 뭉툭한 주둥이를 가졌다. 녀석은 저렇게 콧구멍으로 몸 안의 염분을 밖으로 배출한다. 갈라파고스 바다 이구아나는 도마뱀 중 유일한 해양성 도마뱀이다. 이들은 해안가에 서식한다. 먹이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갈라파고스 바다 이구아나의 먹이는 해조류다. 녀석들은 납작한 코를 가졌다. 덕분에 쉽게 해조류를 뜯어 먹을 수 있다. 이곳의 바위는 해초로 뒤덮여 있다. 바다 이구아나의 발톱은 이런 바다 환경에 적응해온 표본이다. 미끄러운 바위도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진화되어 온 것이다.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대가 되면 녀석들은 신선한 해조류를 먹기 위해 바닷물에 잠겨있던 바위들이 있는 곳까지 나온다. 해안가 주변의 해조류만으로는 부족하다. 덩치가 큰 수컷들은 더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다. 이들은 뛰어난 수영 실력을 자랑하며 물속에서도 3, 40분은 너끈히 버틴다고 한다. 화려한 등껍질을 자랑하는 이 녀석은 갈라파고스 붉은 개. 이들은 갈라파고스 바다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해안가 주변의 유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바다 이구아나 몸에 붙은 찌꺼기까지 청소해준다. 갈라파고스의 자연은 서로가 서로를 품어 더욱 반짝인다. 이구아나는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없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은 이들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바다 이구아나는 물 밖으로 나오면 햇볕을 쬐는다. 녀석들은 다행히 피부색이 어두워 체온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
번식기가 되면 때때로 수컷 간의 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나 거의 상대를 해치지는 않는다. 다만 머리를 까닥이며 자신의 힘을 과시할 뿐이다. 실제로 머리를 더 많이 까닥이는 수컷일수록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적도에도 펭귄이 살고 있다. 이 녀석의 이름은 갈라파고스 펭귄. 크기가 50cm에 불과하다. 동물학자들은 아주 먼 옛날 갈라파고스 펭귄이 찬 바닷물인 페루 해류를 타고 이곳에 와 진화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바닷물의 무기물이 풍부해 다양한 해양생물이 살 수 있는 것이다. 바다사자는 갈라파고스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애교 많고 귀여운 녀석들이다. 갈라파고스에는 약 5만 마리의 바다사자가 살고 있다. 다 자란 수컷은 약 250kg까지 나간다고 한다. 바다사자 무리는 집단 생활을 하며 수컷 우두머리 한 마리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 집단 생활에는 항상 서열 다툼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서로의 위치가 정해진다. 서열이 정해지고 나면 이들 무리에게 평화가 찾아온다. 갈라파고스 바다 사자들은 틈만 나면 잠을 잔다. 천적이 거의 없는 갈라파고스에서는 긴장해야 할 일 또한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끼가 있는 어미 바다사자에겐 잠자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젖달라고 보채는 새끼 때문에 어미 바다사자는 제대로 잠자기 어렵다. 바다사자 새끼들은 약 3년 동안 어미 젖을 먹고 자란다. 녀석들은 1년에 한 번 새끼를 베고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그래서 가끔 형제가 나란히 젖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다고 한다. 바다사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나 보다. 두리번거리며 무리를 찾는다. 무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어미를 찾아보지만 찾을 길이 없어 보인다. 어미를 잃은 이런 새끼 바다사자가 종종 발견된다고 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사람. 바다사자의 어미와 새끼는 냄새로 서로를 알아본다고 한다. 사람이 만져서 새끼의 체취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어미는 새끼를 알아볼 수 없다고 한다. 새끼는 치열한 적자 생존의 동물 세계에서 자신의 보호자를 잃어버린 것이다. 아무도 남의 새끼에게 젖을 주지 않는다. 자기 새끼를 못 알아보는 어미는 이미 남이 돼버린 것이다. 적지 않은 수의 바다사자 새끼들은 이런 이유로 목숨을 잃게 된다. 물 바뀌면 어디든 몸을 누이고
졸리면 맘 편히 눈을 붙이는 갈라파고스의 낙천가들 사이로 어미 잃은 새끼 한 마리가 마음이 바쁘다. 이제 더 이상 이 녀석들 중에 어미 잃은 새끼가 없기를, 또 새끼를 못 알아보는 어미가 없기를 바라본다. 갈라파고스 바다에는 10종류 이상의 상어가 서식하고 있다. 머리 모양이 망치처럼 생긴 이 녀석은 가리비 머리 귀상어. 생김새 때문에 망치 상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암컷들은 주로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집단 짝짓기를 하거나 포식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보통 암컷이 수컷보다 크고 성숙하면 3미터를 넘어간다고 한다. 귀상어는 본래 위험한 바다 생물이다. 하지만 갈라파고스의 귀상어는 비교적 온순하다고 한다. 이놈들은 바라쿠다로 불리는 열대어종. 오히려 이놈들이 무척 성격이 포악하다고 한다. 갈라파고스 바다는 섬 육상에 못지않은 생태계의 요람이다. 특히 바닷물이 맑고 대형 어종들이 많아 전 세계 다이버들의 엘도라도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하다.